유권자들은요, 뭔 사안이 벌어지면요, 이건 키워줘 주셔도 됩니다. 네. 유권자 심리는요, 막 대장동 개발한다고 고발사주 사건 나오고, 뭐 왕자 나오고, 북한 미사일 발사하고, 뭐 한쪽에서는 언론, 그 김성수 TV에서 언론 계획해야 되는데 막 얘기하면 헷갈려요. 뭔지 몰라. 다 거짓말 같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이게 사실은 뭐 깨어있는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래요. 심지어는 정치인 스스로도 이래요.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혼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팀이 지금 이낙연 캠프예요. 그런데 예. 진짜 웃긴 건 그런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제대로 이걸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통 정책통이라는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서 그런 부분을 감지해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게 컨설턴트들인데 이쪽은 정책통이 그 분들이야. 뭐 동쪽에서 날아다니는 분들. 그리고 컨설턴트가 또 그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서야 우리는 깨달아요. 아. 민주당 내에서 이분들을 계속 육성하고 있었던 계속 분별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유권자 심리 분석 가봅시다. 자, 유권자 심리 분석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유권자는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 이상하다. 밑줄 짝이야, 진짜. 이게 유권자예요, 유권자. 유권자가 뭡니까? 표를 넣는 사람이잖아요. 네.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않아요. 유권자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좋다, 싫다로 판단해요. 충격이죠, 이게? 이게 실제로 그래요. 나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옳다, 윤석열이 그르다로 판단하지고 표 넣는 사람의 심리는 윤석열이 좋다, 윤석열이 싫다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좋다, 이재명이 싫다로 판단해요. 네. 이게 유권자의 심리입니다. 네. 첫 번째 기억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두 번째, 선거는 지지자 간의 패싸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면 이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그러니까 조직표라는 것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면 그 심리예요. 이긴다라는 걸 갖고 있거든. 그래서 조직이 많은 사람은 분탕질을 막 해도 되죠. 그럼, 그럼, 그럼. 왜냐면은 자기 조직들은 그대로 투표장이 나오니까 분탕질을 시키면 시킬수록 자기네들이 유리해요. 유리해진 거야. 그걸 어디가 많이 했죠? 국짐이 많이. 국짐 많이 했어. 이해하시겠죠? 네. 패싸움을 벌이면서 분탕질을 더 많이 하는 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싸움,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싸움 박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해하시죠? 국짐은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변했던 게 바로 탄핵권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탄핵권으로 정말 박살이 났거든요. 그쪽 조직이. 근데 그 조직들이 지금 거의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회복이 된 것을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ARS 여론조사에서. 그렇지. 아주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있습니다. 조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조직이라고. 자, 선거는 지지자 간의 패싸움이에요. 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투표장이 이깁니다. 투표에서 이깁니다. 두 번째 심리예요. 네. 세 번째 봅시다. 유권자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확증 편향에 빠졌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자, 우리 피디님이 제대로 썼네. MB 지지 확신 평양. 그분이 해주실 거야. MB가 경제 발전시켜줄 거야. 그래서 찍었거든. MB가 뭐든지 해주실 거야. 그분이 해주실 거야. 믿었던 거야. 그대로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심리예요. 마지막 그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주는 게 뭐였냐. 언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는 언론계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렇죠. 나라 팔아도 새누리당이야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이런 식이지. 맨 마지막에 우리 밑에 이거 그 되게 중요합니다. 자막 빼놓고 좀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입니다. 프레임.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누구를 중심으로 판이 짜여진가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창이 있잖아요. 프레임.
어떤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 세모난 꼴을 보면 세모로 보이고 네모난 걸로 보면 네모나게 보이고 동그란 프레임으로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선거의 판에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판이에요. 판을 누구를 중심으로 짜느냐. 이게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돼. 자. 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돼요. 자, 87년대 대통령 선거 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례입니다. 87년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물론 부정투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의 논란도 있었지만 선전선동 흔히 말해서 선거 캠페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범을 정립한 맞아요. 그런 선거였어요. 그 저때 노태우 후보를 도와줬던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들이 있었던 소문이 있어요. 기가 막힌 예. 컨설턴트들이 왔죠. 자, 이것이 뭐냐면 노태우를 당선시켜서 이때 프레임이 뭐였냐 판이 뭐냐면 노태우를 당선시켜서 군부독재 연장되느냐 노태우 말고 민주 후보가 당선돼서 군부독재 끝내는가가 판이었어요. 여기 중심인물이 누구냐면 노태우였어. 김대중 김영삼이 아니었다고. 이게 굉장히 뼈아픈 건데 이 부분을 잘못 오독한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싸웠죠. 서로 싸웠죠. 왜냐하면 여기선 둘이 무조건 합했어야 되는 거예요. 합해야 되죠. 당연히 안 지는 건데. 노태우를 군부독재의 다른 말로 딱 찍어놓고 군부독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 다른 사람, 다른 민주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그치.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태우 대 김영삼, 노태우 대 김대중. 김대중. 이렇게 갔던 거지. 판이. 그러니까 노태우가 정상 후보가 되버린 거야. 그치. 판이 노태우를 중심으로 짜여진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아무리 군부독재 그 개 난리를 쳤어도 후보자로서 노태우가 되니까 이게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걔네도 조직표 많거든. 네. 이장까지 그때까지 지자체가 없어. 지자체가 그 위에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동장, 통장까지 다 정부에서 좌지우지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86년에 아시안게임 했었지. 그렇지. 또 그 88년도에 올림픽 했었지. 저기 뭐 87년 선거 직전에 김현희 막 데리고 왔지. 그랬지. 자. 판이 누구를 중심으로 짜여졌어? 노태우 중심으로 짜여졌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이 1992년 선거입니다. 제가 사람 얼굴 넣지 않고 저렇게 그림을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그림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호남을 고립시키고 여당으로 간 김영삼이 당선되는가? 이를 극복하고 김대중이 당선되는가? 판이 어디로 짜여졌냐면 김영삼으로 짜여져 있었단 말이야. 일단은 3당 합당 이래로 네. 모든 언론은 다 김영삼만 얘기를 했죠. 그럼 김영삼만 얘기했어. 김영삼. 언론이 죄를 지은 거야 저거. 3당 합당 내에서 특히나 또 야당인 것처럼 이게 그걸 갖다 다 포장해줬어. 네. 그러니까 민자당 내 야당 내 그렇지 민정계가 있었고 민주계가 있었고 공화계가 있었는데 김영삼이 이끄는 민주계는 소수파인데 그 안에 야당이다. 그렇지. 근데 알고 보니까 김영삼하고 노태우하고 다 그, 밀약을 했는데 막 드리바크트 싸우고 해가지고 김영삼이 쟁취했거든. 근데 나머지는 싸우는 척했던 거야. 야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려줘야 되니까. 한마디로 저 빵에 들어갈 때 나중에 그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미리 다 받고. 다 하고. 뒤 봐주겠다고 다 약속 받고 들어간 거라고. 근데 언론은 계속 김영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자당 내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인물 이렇게 포장을 해줬다는 거죠. 김영삼이 92년 대통령 선거에 판을 짠 인물이에요. 김영삼이 그렇죠. 중심이야.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네. 1997년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었던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판은 어떻게 짜여졌냐면은 김대중이냐 김대중 아니냐로 짜여졌어요. 맞아요. 이때 진짜 웃겼죠. 웃겼죠. 네. 그때 오익재 씨가 누구냐면 천도교 도령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월북을 했네. 근데 오익재 씨가 그때 국민회의랑 그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그 김대중당이랑 이게 뭐 거기서 뭐또 맞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친분이 김대중 대통령 그때 총재랑 친분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빨갱이 김대중, 친북 김대중 하면서 막 몰아붙였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김대중만 기억에 남는 거야. 김대중만 남는 거야.
김대중이냐 김대중 아니냐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여론조사도 그랬었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대. 판을 누가 짜? 김대중 짜지 않은데 김대중으로 짜여진 거예요. 김대중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김대중이 이길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짜여진 거예요. 사실 뭐 워낙 불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인재가 끝까지 나와서 보수표를 갈라먹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됐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것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그럼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이인재가 독자 출마를 했느냐예요. 그렇지. 왜 그랬을까? 김대중은 이길 수 있었거든. 그렇지. 자기가 생각할 땐 김대중은 이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지. 자기가 적어도 2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니까. 1등이 이해창 되더라도 자 2등에서 당시에 야당 그 2등을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1등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지. 이게 또 단임제예요. 단임제면은 대통령이 한번 나오면 그 당에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2등을 하게 되면 자기 쪽으로 올릴 수밖에 쏠리거든.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야. 그런데 네. 그때 판은 이미 김대중이야 김대중 아니냐로 짜여졌는데 이인재 그걸 읽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오해한 거야. 그게 바로 87년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노태우냐 노태우가 아니냐였는데 그거를 오해를 하면서 김영순과 김대중이 세 명이 나와도 필승한다. 필승한다. 4자 필승은 3자 필승은 막 그런 얘기 있었거든. 자, 봐요. 누구를 중심으로 짜여졌는가? 자, 여기서 97년도에 김대중 중심으로 김대중의 김대중 아니냐로 짜여졌어요. 2002년도. 2002년도. 와. 진짜 눈물 나는 진짜 이 눈물 나는 선거. 이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눈물 쏟으려는데 2002년도 대통령 선거는 이해창 대 노무현의 선거가 아니에요. 네. 이때는 후단협 있죠. 그때 후보 단일화 협의해가지고 막 흔들었던 당내에서 그렇게 흔들었던 사람들 지금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후단협을 통해서 논란으로 후단협 논란 판을 키웠어. 그래서 판이 어떻게 되냐면 노무현이냐 노무현 아니냐로 간 거야. 그때 후단협에 누가 있었죠? 이낙연이 있었죠? 저기 있었죠. 응. 그때 벌어 지금도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후단협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 계속. 해봐. 그럴수록 누구만 남냐? 이재명만 남아. 자 봅시다. 다음 또 너무 재밌어. 2007년 대통령 선거. BBK 때 실수를 한 거죠. 예. 키워주세요. 예. 이때 2007년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맨 마지막까지 누가 남았냐? 이명박이냐 이명박 아니냐로 남았어요. 왜? BBK로 BBK로 이미 판짜기가 된 거예요. 네. 심지어 동영상까지 나왔어. 네. BBK 내가 만들었다는 동영상까지 나왔는데 국민들은 남은 게 뭐냐 이명박이다 하고 이명박 찍은 거야.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검찰도 아주 완사이드하게 이명박을 밀어줬고. 그렇지. 나중에 뭐 그때 그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죠. 윤석열은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도 어마어마하게 빨아줬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빤히 이명박이 사고 친 건데 그 계속 빨아줬고 결국은 BBK 동영상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은 주 없다라고 얘기했고 BBK만으로 판짝이 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판을 우리 중심으로 짤 수 있는 후보와 우리 중심으로 짤 수 있는 정책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없으니까 네거티브만 한 거예요. 반대만 한 거야. 반대만. 그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죠? 이낙연이죠. 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요. 자. 아니 이재명을 주저앉히고 당신이 그 후보가 된다도 100% 져요. 뭐 정책이 있어 뭐가 있어. 시대정신을 알기라도 해. 그냥 남 다리 걸어가지고 잡아뜨리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댓글 조작해가지고 사람 풀어가지고 막 분탕질하는 거 이외에 아는 게 있습니까? 자, 그다음 2012년으로 가봅시다. 2012년에는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로 갔어.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2007년 선거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치고받고 싸웠거든. 그때 최순실 얘기 나왔었거든. 예. 예. 근데 나왔었는데 어쨌든 판 전체가 그때 박근혜냐 아니냐로 갔어. 언론이 그렇게 빨아줬고 그렇게 밀어줬어요.
그래서 순서가 판을 누가 짜냐. 문재인이 짜지 못했다니까. 그때 우리 김성수 평론가랑 저랑 엄청 나와서 엄청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은 판은 그렇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박근혜가 박근혜로 간 거예요. 중심인물이 박근혜야. 솔직히 말했던 말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판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있었는데 너무 단일화에 정말 목을 매면서 안철수? 실제로는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후보의 장점을 날리는 데는 실패했어요. 맞아요. 이게 판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훌륭한 후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후보를 정말 흠집내고 뭐 정말 안철수한테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박근혜가 판을 짠 상태에 끼어 들어가게 된. 그쵸. 그러면서 끌려가게 말린 된. 거지 말린 거지. 네, 그런 선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지고 말았죠. 판을 누가 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 2017년 대통령 선거 가봅시다. 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정말 너무 간단해요. 이게 촛불이냐 아니냐, 촛불 그렇지. 아니냐였어요. 그럼요. 그 촛불에서 문재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문재인이냐 문재인 아니냐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촛불 쪽에 서 있는 사람 나머지 누가 있습니까? 심상정 하나네? 근데 심상정도 처음부터 촛불이랑 같이 했습니까? 기회주의자인 그 정의당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때가 2017년서부터였어요.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어쨌든 촛불이냐 촛불 아니냐의 싸움이었고 거기서 촛불의 대표자로 문재인이 인정받았고 그래서 문재인이냐 문재인이 아니냐로 된 거야. 그러면 2021년 지금 선거는 뭐냐? 뭐냐? 그래서 나는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저게 마치 BBK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뭐 올제 월북이라든지 후단협 논란이라든지 이게 다 같이 붙어가지고 대장동 사건으로 커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들 귀에 남는 건 이재명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는요 지금 판이 대장동으로 더 키우는 국민의힘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판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였죠. 정동영 캠프에서 BBK가 유리한 걸로 봤어. BBK가 터지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 이명박이 진짜 나쁜 놈으로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이명박을 안 찍을 줄 알았어. 그게 오르니까. 네, 그게 오르니까. 제가 근데 맨 처음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않나 그랬죠. 사람들은 좋다 싫다로 판단한다고. 그렇죠. 이게 냉철한 선거의 기본적인 유권자의 심리예요. 유권자 심리를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대장동으로 저렇게 판을 키우는 국민의힘이 바보야. 이런 정보 주면 안 된다고 김영관님.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긴 하네. 유권자의 심리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부터 나머지 석 달 동안 뭐 엄청나게 변할까? 뭐 석 달이 아니죠. 총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5개월 동안 뭐 엄청나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중심에 이제 이재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로 싸우게 됐고요. 이제 그 싸움을 어떻게 민주당이 잘 이겨내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가가지고 팥죽도 씌우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쟤네들 귀 안 들어와요.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니까. 예. 이거 안 들려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려요. 대장동 키우면은 빵 터져가지고 이재명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럼 그 기회가 나한테 온다라고 이낙연이 생각하고 그 기회 나한테 온다라고 윤석열이 생각할 뿐이지. 진짜 둘이 진짜 웃긴 게 서로가 센 말을 갖다가 막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뭐 무기징역 나온다며. 무기징역 얘기 나오고.